리그 쟁탈전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 수익률 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2월 20일에 소개해드렸던 원준 같은 경우에는요. 38%의 수익률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2만 2천원의 매수가를 제시해드렸는데 3만 400원까지 시원하게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2월 24일에 말씀드렸던 레이 같은 경우에도 37%의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2만 6천원의 매수를 해서 3월 28일날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16,88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수익률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29%, 30%에 가까운 오름세가 집계가 됐습니다. 고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29%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5,600원에 매수를 한 다음에 목표가 7,500원 인근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들에 대한 중간 점검과 리뷰 시간을 이어가 볼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따로 아쉬운 거, 정말 아쉬운 거는, 한 달 후에 만약에 이 종목을 또 리뷰를 했을 때면, 하면은 훨씬 더 수익률이 클 텐데,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종목 다 정말 더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세 종목 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실적 베이스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 안 좋은 종목은 일단 내 심리가 힘들어서 못 가져갑니다. 특히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은 못 가져가고 차트상 바닥 잡고 돌리고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고 16,000원대까지 바닥을 잡은 걸 확인하고 나서 들어올릴 때 61선에서 들어올리는 걸 확인하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지금 동그랗게 표시가 돼 있는데 좀 더 크게 키워볼까요? 이 자리가 21선에서 눌림목을 주는 자리 구간에서 들어갔습니다. 항상 눌림목을 줄 때 이런 데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제 장기 이평선도 뚫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면 충분히 제 생각에는 제일 매물대가 높은 37,000원대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사신 분들은 지금 사시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은 되는데 오늘도 사실 좋은 종목도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같은 구간에 지금 완전히 돌파돼서 뚫린 구간이 아니라 현재 전저점 인근에서 저항이 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사시기보다는 다음 종목들 그러니까 통상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낼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보증되어 있는 종목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김치찌개를 딱 끓였어요. 끓여가지고 활발 끓고 있는데 먹어보니까 기가 막혀. 막 먹었어. 배가 불러. 근데 그래서 내가 이걸 먹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이거는 먹을 게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럼 다시 끓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가 과거에 어떻게 김치찌개를 끓였는지 고민해보고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김치찌개를 다시 한번 끓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이거 반도 안 남은 거 내일도 먹고 올해도 먹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또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원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신규 접근은 조금 더 참아보자. 또 저희 노란톡방 들어가시면 오르시면은 장 전에 드리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그다음 레이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 아까 그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때 성신양에 말씀드릴 때 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신양에도 지금 장기평 때 검은색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눌림목을 주면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성신양이었는데 레이가 그 자리였죠. 레이가 돌파하고 나서 확인하고 눌림목 주는 거 말씀드릴 나왔을 때 그 눌림목에서 공략을 했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세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금 전고점까지 돌파 왔는데 신고가 영역까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만 돌파하고 또 장세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물이 없는 신고가 영역에서 놀 수 있는 종목이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영역이고 혹은 내가 단기 매매를 하겠다 또 조금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로 새로 포트폴리오를 짜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고점 위치에서 한 반 정도 차이 수준 하셔도 크게 무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해서 매매 성향에 따라서 장투하시는 분들은 보유 또 단기 매매에서 좀 돌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반 매도 나머지는 보유 그리고 신규 접근은 지금 하실 때 아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고점에서는 팔국리를 할 때지 살국리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말씀드린 종목은 3월 초에 말씀드렸던 유니온입니다. 3월 9일이 사실 거래를 따지면 며칠 되지도 않았죠. 지금 주의 딱지까지 붙어 있는 정도로 단기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장대양봉 뽑은 다음에 눌림목 구간 나올 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장대양봉을 뽑고 장기 기평대까지 돌파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말씀드릴 때
건자재 부족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뉴스도 말씀드렸었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멘트 이야기들을 전부터 해서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플러스 인프라 확산이 된다는 부분들, 우리나라에서 뭐 가격도 공항이나 새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들도 말씀을 드렸었고, 더해서 미중 무역 분쟁,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싸움이 지금 진영 논리까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못 들으셨던 분들은 노란토 가서 질문해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 지금 장기 평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정리할 종목은 아니다. 만약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검은색 장기 평대 한 6,500원 정도 구간인데 눌림목 주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시고 접근하셔도 무방하고, 주의 딱지만 떨어지면은 한 번 더 접근하실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못 사신 분들은 조금씩 관심 종목에 담아 놓으시고 각 한번 잡아보자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중간 리뷰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도 역시나 또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또 들고 오셨을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이영진 전문가님, 오늘의 출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출전 종목은 네. DKT라는 종목입니다. 네. DKT라는 종목이 여러분들께 조금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같은 구간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는 종목이어야 되고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이어야 되고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중 같은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중 같은 경우도 급락을 했다가 단기에 바닥을 깰 것처럼 했다가 다시 들어주고 나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것처럼 DKT 같은 경우도 내려왔다가 바닥을 한번 깰 것처럼 밀었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초입에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눌림목 줄 때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FPCA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PCB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PCB 중에서 플래시브란 PCB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MLCC라는 게 여러분들이 MLCC 같은 것들을 FPCB에 부착이 되면 FPCA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라디오가 녹색 판때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 조그만 거를 집어넣고 납땜을 합니다. 이게 MLCC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반도체 프레임 안에 MLCC나 이런 것까지 장착이 된 것을 FPCA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최근에 제가 오늘 뉴스 본 걸 보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폰 5가 전작에 대비해서 훨씬 더 가볍고 더 얇아진 형태로 출시된다라는 뉴스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혜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실적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2019년에 129억, 그리고 2020년에 145억, 그리고 2021년에 181억까지 갔고 올해는 212억. 계속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 특히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회사는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중요한 거는 그게 차트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회사가 성장을 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데 그 실적이 차트에 반영이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트에 반영이 안 돼 있고 실적과 차트 간, 주가 간에 이격이 있을 때 먹을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눌림목 줄 때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현재 1320원 정도 형성돼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아까 가져올 때는 1,500원 정도 구간이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 10,000원대까지 구간까지 잡고 매수를 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이 정도 구간에서 오늘 양봉 나와 있는, 한번 올라왔다가 음봉 3개 주고 양봉이 나오면서 장기 입방사 지지 주는 이런 구간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나온 이후에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13,000원대 조금 더 애누리를 줘서 12,500원대까지 목표가를 주기로 하고요. 손절가는 이 밑에 있는 장기 입방사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9,000원 정도 손절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다가 현재 코스닥이 0.28% 정도까지 마이너스로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급등했던 종목,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었지만 윗골을 살짝 내고 있습니다. 이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DKT라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